자, 오늘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카드를 깠습니다. 자, 이때까지 얻은 포인트로 카드를 깠는데, 안 좋고 좋고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뭐 상대의 머리가 커지는, 여기가 이런 뭐 아직 안 재밌는 무너진 게 기적이야. 카드도 많이 나왔고요. 뭐, 안 좋은 걸 주는 아군의 카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션이 넘어갈 때 총알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들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게임이 진행될지 좀 하드코어하게 지금부터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까실 때안 좋은 카드는 바로바로 지우세요. 버리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저장되니까요. 화살로 쏠때 머리가 커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커졌을지 이따가 봅시다. 올라가. 올라갈 길이 없어. 가야 돼. 예림이! 됐어. 됐어. 아, 한번더 잠수하는구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들, 우측하단에 있는, 아니죠. 우측하단 맞죠? 우측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따봉! 따봉, 손으로 따봉 하는 거좀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얼 궁금하다. 머리 얼마나 커졌을지. 여기 화살이 있네. 됐어요. 저기 위로 올라가는 거네. 아, 나이스 총알 좋구요. 왠지 이게 아닐 것 같았어. 자,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저기에 집 라인이 있어, 그쵸? 그렇단 얘기는, 저기를 역주행해서 가라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아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다. 여기네. 되게 쉽게 가네. 웬일이야? 어우, 이 진흙질감 봐 이거. 어우, 최소 소똥. 아, 짚라인을 타고 저 목적지로 가는 거네. 총소리가 나는데? 거기 꼼짝하지 마. 아, 얘네 원주민 쪽이다. 잠깐. 소피아 만나라 그랬잖아, 난 제이콥이. 테니키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지? 제이콥과 함께 탈출했어. 그쪽 사람 아닌가? 지금 어디지? 같이 나오다가 광산 안에서 아우, 갈라졌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지. 어우. 네가 죽였겠지. 그래 씨. 왜 뭐야? 저런 얘기 쓸데없는 아버지는 얘기를 해. 외부인을 믿지 않아. 믿어줘. 우린 같은 편이야. 경고했잖아. 진작 떠났어야지. 소피아. 때마침 나왔다. 와. 뭐야, 아버지였어? 거의 오빠인 줄 알았는데? 걱정했잖아요. 무사히 탈출했군요. 외국인들은 좀 행동은 늙는 게좀 느린가 봐.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좀 알아냈나요? 트리니티가 몰려오고 있어. 어서 준비하자. 저쪽은 같은 편이야. 잘 들어. 이 여자는 아군이다. 이 유적은 선지자의 사라진 도시 근처군요. 갑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들 무기 들고 방벽을 지켜. 빨리! 아싸! 곧 올 거다. 숫자가 많아. 아이와 노인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다바도지 신카 한마 좀 말해주세요. 지하 묘지를 대피시켜.
불을 피워 모두에게 알려야 해. 아, 그래도 이제 좀 우리 팀이 생겼으니까 나 이제 혼자 안 다녀도 되겠지? 와, 원주민들이 아지트가 있네, 완전히. 병사들을 모아라. 위쪽 마을에서 만나자. 꼭 오셔야 해요. 다음 판 싱크 이상 없죠, 여러분들? 야, 제육꽃 머리 보다가 나라 머리 보니까 진짜 이쁘고 작다. 그쵸? 나라가 정말 이뻐진 거야. 다음 판 싱크 이상 없는지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도구 모든 무기의 새로운 무기 업그레이드 단계를 잠금 해제하는 도구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야야. 자, 베이스 캠프 앞에 있다. 너 통신기를 가서 발전기를 작동시켜. 다른 마을에도 현재 상황을 알려야 해. 꼭 알려야 해. 한번 해보죠. 너희 둘 협곡 너머를 확인해야 하니까 절벽으로 가서 경계해. 헬리콥터가 나타나면 즉시 보고해. 네, 알겠어요. 야, 확실히 색깔별로 대사가 나오니까 훨씬 좋다. 저거 내가 설정한 거야. 사람에 따라 색깔 다르게 나오는 거.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건 인정해야겠다. 트리니티가 오고 있다. 그들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벽화에 있던 아틀라스라는 건 만약 아틀라스가 정말 유적지의 지도라면 아나보다 먼저 찾아야 해. 그래야 죽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테니까. 더는 사람들이 죽게 놔둘 수 없다. 됐어. 자, 무기 한번 봅시다. 아, 제가 카드 깡을 해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많이 얻었어요. 여기 보면은 잠깐만, 반자동 권총, 탄천 용량은 적지만 다루기 편하면 편리한 도금된 리볼버다. 가만 있어봐. 자, 무기들을 제가 좀 많이 얻었는데, 추가가 안 됐네? 카드에서 카드 깡했던 게 뭐지? 카드 깡했던 게 적용이 안 돼 있네요. 새로운 무기들을 제가 많이 깠었는데 사실. 어허, 그거는 2회차 때 적용되는 각인가 본데? 느낌상 그런데? 2회차 때 적용되나 보다. 자동 2회차를 하게 하네. 2회차는 좀 많이 난이도 어려운 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아, 리얼 값이다, 그치, 얘들아. 근데 사실 있잖아, 라이프를 먼저 그치. 아, 라이프를 먼저 썼어야 됐는데. 아, 라이프를 먼저 할거야. 권총을 많이 안쓰니까. 아, 진짜 깝이다. 막 적용된 것 중에 상대 머리 커지는 것도 있었는데 예능 보면 갑자기 머리 커져 나오잖아. 아, 그런 건지 알고 기대했었는데. 어? 근데 또 의상은 추가됐네요. 회색 겟니 셔츠. 의상도 많이 깠거든. 보자고. 어휴!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가만 있어봐. 아, 이건 진짜 아니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쾌녀 같냐, 이거 느낌이? 원주민 재킷 나오는 머리 있잖아. 되게 쾌녀 같지 않아? 자, 이거 갑시다. 이게 가장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꼭 욕이 납니다. 회색 긴 소매 방한 셔츠라고. 이게 어딜 봐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꼭 욕이 나단 얘기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걸 입어주겠어.
내가 절대 얘를 죽게 만들려는 게 아니야. 어. 게임 해석이 그러니까요. 자, 시체 덫 전문가 적 시체의 독가스 덫을 제작한다. 총알이 박힐 때 부풀어 올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강력한 권총 탄약이다. 고급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모든 작은 물건의 폭발 범위를 증가시킨다. 어, 이거 괜찮네. 이거 하나 해야겠네. 재밌는 것들이 많어. 근데 사실상 보면은 뭐 아까도 폭탄을 만들어서 독가스 덫을 제작한다든지 시체에다가 뭐 이런 것들 조금 하기 까다롭지만 여유가 되면 저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어, 여기서 뭐 죽인다고. 나 순간 나 있잖아 스카이힐 생각했어. 아 스카이힐인다. 스카이림. 스카이림에서 뭣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닭 죽였다가 주민들한테 개쳐 맞았거든.